나까지 데리고 온건 누구야? 어? 이놈이 진짜 죽고 싶어? 너 이름이 뭐냔 말이야? 기본 안 맞는다며. 이런 직살할 놈이! 이러고도 못 죽이면 반푼이지. 죽여봐. 죽이라고. 죽여봐! 키가 보통이 아닌 나이일세. 그 키를 모두 꺾고 온순하게 만들어 자네의 손발로 만들어 두시게. 분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만 무슨 사연을 가진 아인지. 쓸데없는 관심 거두시게. 송구하옵니다. 그럼 믿고 가겠네. 만약 자네도 그 길을 꺾지 못하겠거든, 지체 말고 죽여야 하네. 일단 걔도 놀아오. 전하, 무효리옵니다. 들어가겠사옵니다. 전하, 감히 가나옵니다. 석고 대죄를 하시옵소서. 상왕 전하께 죄를 청하고 용서를 빚어야 합니다. 하면 살까? 소신 무휼, 일평생 검을 잡고 쟁투하며 살아왔을 뿐 정치의 일도 권력의 일도 아는 바 없사옵니다. 단지 이것 또한 싸움이라면 지금은 격을 삼가고 적의 예봉을 피할 때라 사료됩니다. 격을 삼가고 때를 기다려 반격을 하라. 내게 무엇이 있어 반격을 한단 말이냐? 내겐 답이 없어.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에도 쓸모없는 저 방지. 이 찬압의 모양이 마치 마방진 같지 않느냐? 전하. 그래,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? 그렇구나. 그래, 밖에 있느냐? 어찌 그러십니까?